2016년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단어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혐오의 일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추모의 일상화이겠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혐오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증오해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범죄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 이제는 멈춰줘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더불어서 함께 살자고, 이 세상에도 당신과 조금은 다르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작은 외침에 우리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폭압적으로 그것을 비난하고 마을 내 테러를 벌이는 모습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단 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난 주말 미국 올랜도에서도 역대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9.11 테러 이후 최악의 테러라고 불리워집니다. IS가 벌인 추종 테러다, 극단주의 테러다, 이런 말들이 있는 반면 성소수자를 향한 증오범죄라는 말들도 있지요.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공격은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범죄입니다. 일부의 언론에서는 이 사건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의 원인 파악과 이후의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찾는 우리들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톡쇼는 두 번째 소대 손님으로 정치가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사랑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을지로위원회의 우원식 위원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시원한 사이다처럼 톡 쏘는 방송, 김광일의 톡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진선미 의원과 첫 번째 방송을 나눴었는데요. 그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요와 추천하기 눌러주셔서 생방송으로 보셨던 유튜브 방송에서는 100위권 안에 진입했고, 또 팟빵에서는 30위 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첫 방치고는 꽤 나름 선전을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초대 손님이 훨씬 더 멋진 분이셔서 더 높은 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손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이신데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시고 이번에 3선 의원으로 멋지게 국회에 들어오신 우원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래도 오셨으니까 네. 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저 19대 국회에서 가장 멋지게 의정활동을 한 젊은 사람이 누구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김광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김광진 의원이 20대에 들어오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국민TV에서 김광진의 톡쇼를 진행한다고 해서 정말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나오라고 하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저한테 이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저야말로 김광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로 이렇게 두 번째 프로에 절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뭐 계속 자화자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국회에 있어 보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저도 저희 당이 이제 많을 땐 130명 의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꼽아봤더니 따로 이렇게 한 두세 분 정도 해서 식사를 한 것이 130명 중에 한 60-7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차 한잔 마십시다 해서 이렇게 나눠본 것도
5,60명도 채 안 되는 네,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래도 우원식 의원님하고는 여러 뭐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보고 배울 점들도 많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도 초선 의원에게는 진짜 귀감이 되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번에 이제 더 크게 3선 의원이 되셨고 뭐 아쉽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 이제 올라가셨다가 안 되셨는데 우원식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 제가 지난번에 그 의정보고회인가요? 뭐 그 할 때 행사에 멋진 슬로건이 한마디 있던데 그 작년에 아마 저희 노원구 구민회관에서 했던 정치와 관련된 이렇게 그때 예, 톡쇼 비슷한 거를 했는데 예, 몇 분하고 같이 아마 그 정치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 예. 그 슬로건 말하는 예, 건데. 예. 네. 근데 그 말이 정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정치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치를 너무 요즘 뭐 언론에서도 매번 정치 혐오라고 하는 것을 부추겨서 그렇죠.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국회의 네,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하는데 네, 요즘 뭐 더불어민주당은 몰라도 을지로위원회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을지로위원회와 삶을 바꾸는 정치의 모습을 지난 4년 19대 국회에서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을지로위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네, 네, 더 많은 모습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치의 기본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정치가 무슨 정략 뭐 술수 이렇게 그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정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정치는 눈물 흘리는 국민들의 눈물 닦아주는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는 게 정치죠.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되려면 표를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국민 사이에 많은 분들은 힘이 약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내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정치가 있다면 정말 기쁘게 거기다 의지하고 또는 함께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진짜 정치의 모습이죠. 을지로위원회는 그래서 좌냐 우냐 이런 공리공담 하지 말고 아래로 가자.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 여기에 충실하는 게 진짜 정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뒤에 더 길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억 네, 많이 나왔으니까 네, 네, 뭐 이제 저는 한 번밖에 해보지 못했는데 징검다리 재선하시고 이제 3선 되신 네, 거지 않습니까? 17대 하시고 19대 20대 네, 이제 하신 건데 네, 그러면 초선 의원이실 때 네, 그때도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사실 같이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어떤 것이었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원식의 모습으로 이렇게 거듭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91년에 서울시의원을 한번 나왔고 그때는 이제 내가 정치한다기보다는 다른 분들을 돕기 위해서 87년 6월 항쟁 끝나고 88년에 평민당에 재입당 세력으로 정말 이 정치가 소위 우리가 바깥에서 해왔던 민족민주운동의 정치 세력화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치한다기보다는 다른 분을 도우려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91년에 떨어지고 95년에 서울시의원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몇 차례 떨어지면서 17대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때 갖고 있었던 생각은 정말 정치는 나랑 함께 사는 사람들하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중에 좀 어렵게 사는 분들하고 좀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 그런 속에서 무슨 해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7대를 시작을 하면서 뭘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딱 하나 정한 게 강을 그냥 걸어보자. 그래서 전 환경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예, 소위 5대 강을 다 걸었어요. 발원지에서 다구까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사는 모습을 많이 봤고 또 국민들 그렇게 사는 속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제 의정 활동에 가장 중요한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현장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갖기 시작을 했죠. 18대 때 떨어졌습니다. 되게 억울하긴 했는데 떨어졌을 때 저희 동네에서 동네 밖을 나간 게 그 4년 동안 한 20번이나 됐을까요? 동네에서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 저놈이 국회의원을 한번 했는데 그때 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떨어지니까 좀 아까워. 그러니까 의지하고 또 이야기해 볼 만은 한데 좀 쉬워진 거예요, 상대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그때 함께 생활도 하고 또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고 그걸 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던 거예요. 서울에서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곁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다른 일을 한다면 이걸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어려운 사회 또는 정치가 욕을 먹어도 그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투표를 하고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나한테 그런 걸 기대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줬으면. 그래서 결국 정치는 눈물 흘리는 국민들 눈물 닦아주는 거다. 이게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로 넘어오는 과정에 그런 깨달음을 제대로 했죠. 그래서 19대에 들어와서 진짜 해보고 싶었던 정치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고위원 선거를 재선의 초반기에 예. 첫해 최고위원 선거를 나가서 그때 슬로건이 현장에 답이 있다 였잖아요. 그렇게 하고 바로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고 5월 10일 날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러고 예.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3년 하고 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잘했다. 잘 시작했다. 예. 뭐 여러 가지 아직 미숙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개인 우원식의 방향이 맞은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길도 맞은 것이고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던 그 소망 정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바꿔주신 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저 김광진 의원하고 같이 활동했던 것도 주로 을지로위원회 그렇죠. 현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저기 저 용산 화상경마장 역시 그 문제고. 사실 저도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좀 열심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의정활동하면서 별로 아쉽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있어요. 제가 상임위를 국방위를 하다 보니까 을지로위원회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당대표실에서 꽃 하나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예, 그걸 하나도 못한 거예요. 예. 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게 아 근데 그걸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뭘 해결하면 당대표실에서 해결했다고 꽃을 달았잖아요. 예. 우리 저 국방부에서 의리라고 한다면 우리 청년 군인들 그 군대 가서 예, 열심히 의무병사로 네, 있는 저 이 국방을 하고 있는 우리 의무병사들 거기에 많은 문제들을 우리 저 김광진 의원이 해결을 했는데 그걸 해결했다고 꽃을 달면 되는 일이었는데 아 미안하네요.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이다처럼 톡 쏘는 방송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미리 광고 방송을 드렸는데요.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우원식 의원께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봐 주시라 그럼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다 이렇게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꽤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가벼운 질문부터 네. 좀 무거운 질문도 있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좀 일상적인 질문입니다. Start My Soul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트위터 유저신데요. 저도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모님과 정말 사이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노력의 결과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랑 동갑이에요. 예. 대학교 때 서클을 같이 했고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좋아한 것보다는 제가 제 아내를 결혼하기 전부터 무지무지하게 쫓아다녔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저런 여인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지하게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만나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 이제 군대 3년 갔다 와서 또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 때는 감옥 3년 살아서 맨날 쫓아다닐 시간은 없었지만 편지를 보낼 수 있을 때는 편지 보내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계속 끌려고 하다가
감옥 살고 나와서 그 다음 해에 그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예.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거 방송을 듣는 그 아직 결혼을 안 한 분이 있다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혼하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살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뭐 특별하게 학생운동 하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못 번 기간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기간 동안 저희 아내가 이 무슨 그 아이들 어린이집 놀이방, 예,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그 생활을 쭉 챙겨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생기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랑 뭐 이런 애정 이런 감정이 이제 한참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정말 이렇게 동지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둘이서 찍은 사진을 한번 올렸더니 뭐 그 페이스북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부럽다부터 해갖고 막 꼬집는, 예, 것까지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예, 또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4년간 해보니까 가장 이게 안 좋은 직업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예, 하나가 가족들한테 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참 없고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참 좋은 시간들 이렇게 함께 보여주셔서 기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학생운동 얘기 잠깐, 네, 하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쓰셨던 책이랑 이런 거 한번 좀 읽어봤더니, 네, 네, 재밌는 얘기가 뭐 하나 있더라고요. 네. 1977년도였던가 그때, 네, 백지 사건 뭐 이걸로, 네, 자기는 감옥을 갔다, 네, 뭐 맞던가요? 그때 감옥은, 예, 안 갔다. 감옥은 아니시고, 네. 예. 그래서 백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던데, 네, 뭐 그냥 잠깐 에피소드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 아주 정말 희한한 사건이에요. 저희가 대학교 들어간 게 76년입니다. 그 76년은 박정희 말기에 긴급조치 9월을, 75년에 긴급조치 9월 하면서 소위 인혁당으로 감옥에 잡혀간 분들은 그냥 하루가 안 지나서 다 처형했잖아요. 그게 75년이에요. 그렇게 하고 긴급조치 9호가 나오면서 학교에 있는 서클이 다 해체당하고 다 학생운동하던 사람 제적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처음 들어간 게 76년이에요. 76년 1년 동안은 전국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 폭압통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위가 전국에 한 건도 없어요. 77년 1학기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던 77년 1학기에 한 건의 데모도 없을 때 4월 19일 날 저희 가까운 친구들 몇 명이 4.1 군대 이거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겠냐, 이제 우리도 2학년이고 대학 2학년이고 우리가 제일 지금 우리 선배들도 다 잘렸으니 우리가 뭘 해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유인물 쓰고 뭐 글을 쓰고 이러면은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 그 당시에는 인혁당 처형되는 거 보고 이 시위를 한번 하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그 상황에 가장 맞는 방식이 뭘까, 백지를 뿌리기로 했어요. 그냥 시험지 있어요. 예. 그 시험지를 사가지고 친구들 맷하고 그걸 뿌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뿌리면서 4.1 군대 백지 백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뿌렸더니 학생들이 뭐 그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제 그 12시경에 채풀이 있어서 예배를 보고 쫙 나오거든요. 거기서 대강당 앞에서 뿌렸는데 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백지인데 그걸 달라고 막 몰려가지고 그 이제 나눠지기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더니 한 5분쯤 지났을까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 백지 압수당하고, 예, 경찰서에 끌려갔죠. 그래서 경찰이 백지를 물속에다도 넣어보고 식초에다도 넣어보고 불에다 태워보기도 하고 뭐 전구에다 비춰보고 근데 백지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처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틀을 꼬박 조사를 받았어요. 도대체 우리는 시험지 나눠줬는데 공부하라고 당신들 왜 잡아오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김지하의 오적이라는, 예,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죄명 중에 그때 거기에 적혀 있었던 제목이 아마 그걸 본 사람인가 보죠. 이심전심 유언비어 유포죄다. 예.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틀, 그 이제 조사를 이틀밖에 못하니까 이틀 조사를 다 받고 나왔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이게 형사적인 처벌은 할 수가 없었고 학사 징계를 받았어요. 한 명이 제적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학을 먹고 저도 이제 정학을 먹었죠. 하여튼 그런 일이 백주의 인물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뭐 괘씸죄라면 괘씸죄고 뭐 특이한 것인데 아니 원래 이제 우리 원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제가 계속 예. 뭐 다른 얘기들이 많아집니다만 예, 예. 뭐 국민들이 을지로위원회는 사실 잘 아시니까 예. 그 괘씸죄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 선거 때도 제가 제 페이스북 공유도 하고 막 했었는데 예, 예. 우리 이종걸 지금 원내대표의 조부님은 이제 워낙 유명하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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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아시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 선거 때 이렇게 보니까 예. 원식 의원님의 조부님께서도 독립운동가 김한 예, 선생님으로 예, 예, 예. 계시는데 그분도 사실은 뭐 사실상 괘씸죄라고 하는 걸로 처벌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때 나왔던 최후 진술, 네. 이걸 참 저도 이제 사학과 전공자이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서 나름 감명 깊게 네. 이렇게 읽었었는데, 뭐, 그, 피를 못 쏘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피라기보다는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넌 외할아버지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냐? 라고 예. 한 게 뭐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그러니까 의혈단 사건이죠. 예. 거기에 배후 혐의로, 그러니까 김상옥 의사는 이제 그 총격전 하다가 그 외적의 총탄을 맞아서 돌아가시고, 그러고 이제 잡혀가는데, 그분이 1심에서, 아니, 구형, 1심에서 구형을 5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최후 진술, 굉장히 유창한 일본말로 예. 아주 꾸짖으면서 한 최후 진술, 그 동아일보에 이만큼 실려가지고 예. 제가 갖고 있는 건데, 그걸 하고 나서 5년 구형에 7년을 받으셨어요. 예. 그게 이제 괘씸죄. 괘씸죄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전두환 때 감옥을 가가지고 1심에서 1년을 받았어요. 근데 2심 최후 진술을 제가 세게 했어요. 그래갖고 2심에서 3년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최후 진술 덕분에 저희 외조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년씩 늘어난 아주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서 예. 저도 그 외할아버지를 특별히 더 좋아합니다. 아,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실 뭐 예전에 60항쟁도 그렇고 뭐 지금 살아가는 과정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시기 시기에 헌신해준 많은 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럼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예, 이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을 모셨으니까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진짜 적극적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진짜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뭐 그러죠. 구의역 사건도 그렇고 뭐 남양주의 그 지하철 네. 사건도 그렇고 다 이제 이게 위험의 외주화 문제 그리고 노동도 계층화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1등으로 손꼽히실 만한 분이시고 사실 지난번에 그 저희 당에서도 이제 경제 민주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저도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87년도의 경제 민주화의 설파가 아니라 우원식의 경제 민주화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꽤 많이 네.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요즘의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구의역 사고도 보면 그게 그냥 사고 이렇게 치부돼서는 안 되잖아요.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위험을 외주화한 거죠. 그야말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용역을 주고 그리고 용역 비용을 자꾸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충분히 써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지 않으면 그 작업 도중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줄이려고 사람을 줄이다 보니까 두 명이 같이 가서 2인 1조로 작업해야 되는 거를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위험에 노출된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보니까 우리 저 구의역 사고의 그 김군이 또 다른 사고 연락을 이미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가야 돼요. 빨리. 그런데다 계약에 한 시간 사고가 그 고장이 나고 스크린 도어에 고장이 나고 한 시간 내에 고치지 못하면 계약 위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른 고치고 또
또 다음에 가서 고치고 2인 1조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거죠.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가도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미치겠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 일 고쳐야 되는 그 정신에 팔려서 이 열차 들어오는 걸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 결국은 그렇게 사람을 제대로 못 쓰는 이유는 비용을 줄이려고 그 사람 숫자를 줄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보니까 이 김군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등학교 학생을 썼어요. 근데 이 김군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고 조금 지나서 8개월인가 지나서 이제 고고는 넘어섰지만 여기에 아직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그런 뭐 수습생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그 기술에 숙련돼 있지도 않은 비용은 적은 이런 사람들 쓰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남양주 사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안전에 들어갈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최소화시킨다고 이렇게 방치해 놓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전체 2천만 노동자 중에 파견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만, 그리고 용역이 60만, 그리고 사내 하청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불법 파견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87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견 용역 쫙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위험을 외주화시킨 그런 데 속해 있는 사람이 167만 명이에요. 전체 노동 인력에 보면 8.7%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숫자가 많아요. 예. 우리 바로 앞에가 5.6%, 그리고 또 한 단계 넘어가면 2.8%. 그러니까 아주 비약적이고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비용으로 모든 문제를 봐야 되는가. 기업들의 돈벌이에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다시 완전히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을지로라고 하는 게 을을 지원하는 로 해서 법을 바꿔서 바꿔보자라고 네. 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대책, 대안 뭐 원식 의원께서도 19대에도 이 관련한 법안을 냈던 걸로 뭐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활성화해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의원도 있고 저는 근데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네. 파견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건데 파견을 더 한다고 하고 네. 또 대통령도 국회에 오셔서 이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어제 얘기할 때 그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예, 하면서도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원식 의원이 생각하시는 이 을지로의 정답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을지로는 커다랗게 몇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자영업들의 상태가 아주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전체가 600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3분의 2가 100만 원 이하입니다. 비정규직만도 못해요. 근데 이게 대기업들이 자영업들의 영역도 침탈에 들어가고 대형마트에서 다 상권을 싹쓸이 해가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지키는 일 하나, 또 하나는 중소기업 지키는 일 하나. 중소기업 겨우 일생을 바쳐서 기술 하나 만들었는데 중소기업이 그 기술을 탈취해가 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하겠어요? 중소기업이 강해야 강한 중소기업들이 있어야 나라도 제대로 가고 일자리도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일.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비정규직의 문제인데요. 이 비정규직 문제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이 간접 고용 비정규직 전체가 국민 2천만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천만 명 거의 50%까지 와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완전히 이거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바깥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해 가야 되는데 세월호를 거치면서 이 간접 고용 비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위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봤잖아요.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 각성이 그래도 생긴 겁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 그것만큼 비정규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본인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업무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고 이거는 정규직으로 늘 그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다가 위험에 노출돼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는 정규직으로 하자. 이게 세월호를 거치면서의 사회적 합의, 사회적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냈어요.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는 정규직으로 하자. 이인영 의원도 내고 한정혜 의원도 내고 이하경 의원도 내고 여러 사람이 그 법을 냈는데 19대 국회에서 단 하나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새누리당 쪽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기업의 비용이 늘잖아요. 그거를 달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그걸 끝까지 우리가 제기를 했는데 당장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인천공항 있잖아요. 거기가 세계 서비스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직원이 7천 명입니다. 그중에 85%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에요. 거기 폭발물 관리, 보안 이것도 다 간접고용이에요. 거기 물론 인천공항공사의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아주 이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가 있는 임금도 아주 형편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온전하게 책임져라. 온전하게 책임지려면 본인의 생활도 좀 안정돼 있어야죠. 사실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한번 뚫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만큼은 정기적으로 하자고 내놓은 건데 최종적으로 뭐 때문에 안 됐냐면 그 왜 새누리당이 내놓은 지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소위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노동계약법 있잖아요. 파견법 이런 거를 환노위에서 그거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나머지 법은 검토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환노위 마지막에 아예 검토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파견법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법인가. 이렇게 파견이 많아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윤만 생각하고 이런 위험한 업무도 파견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용역받은 회사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사람도 덜 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견을 무지무지하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55세 이상은 파견으로 예. 열고 전문직, 고임금 노동자는 파견으로 열고 지금 제조업은 파견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현대자동차에서 지난번에 그 대법원 판결까지 난 그 예. 불법 파견의 문제 바로 그 문제거든요. 제조업에 파견을 못 쓰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된 거거든요. 제조업의 뿌리 산업을 파견에다 열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견기업까지. 그러면 대기업은 대개 중견기업에서 갖고 오는 부품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조립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제조업도 다 뚫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파견법으로 열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부가 내놓은 파견법이거든요. 그거를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니 지금 파견을 줄여야 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는 최소한 파견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견을 대폭 늘리는 것을 가지고 노동개혁이라고 하니 정말 이거는 진짜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미치고 환장할 수. 그리고 그걸 노동개혁이라고 하니 예, 그러니까 아 미치겠어요. 정말. 파견으로 하고 쉬운 해고 만들고 뭐 비정규직 양산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노동의 개혁이다라고 말하니까 안타까운데 정말 어불성설. 사실, 예,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조금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네. 노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막 조끼 입고 머리에 띠두르고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는 노동자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냥 셀러리맨도 그렇고 뭐 월급 생활자로 뭐 일하는 많은 모든 분들이 많은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노동자인 것인데 우리는 왠지 막 노동자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뭐 특수한 어떤 계층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도 바꿀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봅니다. 가치와 재화를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이 노동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저 소중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힘도 힘이지만 그 속에서 창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정말 노동의 가치도 올릴 뿐 아니라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내는 그게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거죠. 모든 기술은 노동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노동을 존중하고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래야 국가 전체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동 그거 기업들이 노동하는 사람들한테 월급 주는 게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분들 때문에 다 돈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느 만큼 저 이윤을 서로 나눠 가질 건가. 그 지금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 2009년에 271조였던 게 2015년에 710조가 넘잖아요. 이게 노동한 사람들한테 노동의 가치만큼의 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들, 제대로 주지 않는 돈들을 다 기업들이 모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몇 년 사이에 확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소위 비즈니스 플랜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기업들한테만 너무 유리하게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정규직이 천만 명이나 됐어요. 아무 때나 잘라도 되고 월급을 반밖에 안 주는 그런 사람이 천만 명이나 되니까 동네 가서 뭐 사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자영업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내수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게 수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수가 중요하거든요. 국민들이 뭐 돈을 쓰고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들만 다 돈 모으고 있으면 그 나라가 발전하고 좋은 나라입니까? 행복한 나라입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서 기업들만 챙기지 말고 그 돈을 잘 나눠서 사회 환원도 시키고 하면서 노동자들 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발전하는 예. 거죠. 19대 때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20대 국회는 보니까 산업위로 가셨더라고요. 네. 예, 이제 개별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 구조를 바꿔내는 그렇습니다. 것, 이 일도 네. 아주 중요한 네. 일인 것 같습니다. 네. 20대에도 많은 일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트위터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하면 무슨 개파가 뭐냐, 뭐 네.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실제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네. 개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질문 주신 걸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트위터 아이디 willow0516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우원식 하면 손학규가 떠오를 만큼 손학규 전 고문과 가까운 사이로 아는데 손 전 고문에 대한 솔직한 인물평을 해주신다면? 저는 제가 이제 저는 뭐 누구 개파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살아왔던 길,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고 그리고 시민 운동 이렇게 환경 운동하고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저 을지로위원회 같은 국민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특별히 누구 개파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잘 안 맞을 거예요. 어떤 때는 이쪽 편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저쪽 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원래는 이제 김근태 선배하고 같이 했었고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분이 민주화운동 하다가 한나라당 간 거에 대해서 제가 몹시 싫어했어요. 그런 거 아주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올 때 그래서 김근태 선배가 저한테 야, 그 여당에서 온 분이 나랑 아주 두 분이 가까운 친구거든요. 아주 가까운 친구지만 여당에서 왔는데 바로 아무도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당대표를 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17대 말에 제가 대통합민주신당, 열린우리당에서 바뀔 때 그분이 당대표로 나왔을 때 제가 당대표에 도전했었어요. 그때는 중앙위원회에서 그냥 선거하고 예. 말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대표를 하시면서 소위 민생대장정이라고 그 뭐 쭉 예. 다닌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모습도 보고 방송법 싸움할 때 시청에 가서 헌신적으로 싸우는 모습도 보고 뭐 그러면서 호감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지난 대선 때 저희 이제 같이 그 뜻을 같이 하는 이제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민평년이라는 그런 조직인데 거기서 투표를 했더니 그분이 1등이 나서 근데 1등 났는데 아무도 가서 선거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누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손학규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전 그분의 헌신적이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존경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 당의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좋은 면들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좋아하고요. 그런 정도 선으로 보면은 딱 맞을 겁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 아이폰에서도 팟캐스트에서 저희 톡쇼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다운로드와 추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모셨으니까 을지로위원회 얘기를 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시간에도 계속 을지로위원회와 관련한 얘기들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또 을지로위원회 얘기를 정상적으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을지로위원회 백서 옆에 이제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을지로위원회 1000일간의 기록을 담아서 해주셨습니다. 960차례의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337차례 간담회 203차례 기자회견 그리고 당사자 간의 교섭 103회, 법률 3당 97회, 토론회 67회, 그리고 현장을 총 달린 걸로 보면 13,057km를 을지로위원회, 물론 우원식 의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신 것인데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참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네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19대 끝날 때 저희들이 그 백서로 만든 책이에요. 이걸 그냥 흘려보내기가 너무 아깝고 우리 당에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그 전에 민주당일 때 새정치민주연합일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일 때 그때 이제 계속 이 을지로위원회가 만들어 이렇게 쭉 활동해 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1000회에 가까운 그런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요. 너무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기가 아깝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뭐 했는지를 좀 보여주자. 그래서 이 백서를 아주 이게 두툼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일지도 있고요. 각 사건들에 대해서 그 이 가불 문제에 우리한테 들어온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왔는지 쭉 정리된 기록인데 나중에 이게 책이 제한돼 있어서 저한테 요청하시면 선착순 한 20명한테는 20분에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 을지로위원회도 요즘은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 활동들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원외로 이제 나와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알아주겠지. 이걸 왜 몰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라고 한 생각을 많이 갖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뭐 을지로위원회 팟캐스트도 만들고 을지로 TV도 만들어서 현장을 중계하기도 하고 사실 국회에도 이 책자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자료집이나 토론회 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좀 이북 같은 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계속 다운로드를 해서 관련한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전해드립니다. 네네. 을지로위원회 이제 20대 국회에도 새로운 분들이 이제 모집되셔가지고 저희가 방송은 금요일 날 이제 나갑니다만 내일 저녁인가요? 오늘 저녁에 네, 오늘 저녁에 첫 이제 모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대가 좀 있으세요? 그리고 20대 국회도 계속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시죠? 우선 이제 오늘 저녁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다 모이는데 누구누구가 오냐면 새로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새로 가입한 분들, 초선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23분이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김진표 의원님도 이번에 하시겠다고 또 참여하시고 그래서 49분의 의원들이 참여를 하셔서 그분들이 일단 한 자리에 모여서 신입생 환영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이 기대 본인들의 기대와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좀 더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국회에 있는 의원 동산 야외에서 소박하게 저녁을 좀 차려놓고 그러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그동안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쭉 해왔던 분들이 있어요. 시민단체로는 민변 참여연대 그분들의 활동가들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을비대위나 이 상인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대형마트 또는 복합쇼핑몰 이런 데하고 지역에 있는 상인회하고 이렇게 부닥치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갈등도 있고 그랬는데 그중에 대표되시는 분들도 좀 오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저희는 비정규직 문제를 많이 다뤘으니까 비정규직 노조 또는 노조는 아니어도 개인 활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쭉 참여를 해서 대개 이제 오는 분들이 한 13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오겠다는 분들의 리스트. 그래서 작은 잔치 겸 서로 예. 결의도 하고 또 연대도 하고 하는 그런 마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에 이제 이런 백서를 만들면서 해왔던 영역들이 있죠. 아주 그리고 소중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더 단계를 높여보자.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는 뜻도 있고 을을 지키는 법, 로우에서 법을 만들자 뭐 이런 건데 지금은 그 19대 국회는 법을 저희들이 많이 제출하고 현장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출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법을 만들지 못한 게 많아요. 예. 거기서 한 16개 정도는 만들었는데 그것도 완벽하진 못했고 그런데 요번 20대 국회는 우리가 이제 여서야 돼 아닙니까? 법을 만들 수 있어요. 법을 못 만들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핑곗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핑곗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속으로는 걱정입니다. 예. 현장 활동도 중요한데 현장 활동을 잘 토대로 해서 법 만드는 일에 좀더 주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건한 건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우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의 삶을 고민하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신뢰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 만드는 일에 좀 주력할 예. 생각이고요. 위원장은 저는 이제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3년 했는데 을지로위원회하고 우원식하고 너무 일체가 되어 있어서 다른 분이 맡으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예, 뭐 일반 이제 사람들도. 그렇긴 한데 당 안에서 아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거야 이게 을지로위원회가 성장해 가는데 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하면서도 보니까 저에 대한 견제가 꽤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을지로위원회가 견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번에 내규를 그래서 좀 만들고 있어요. 요번 8월 중순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8월 중순쯤에서 우선 일단은 요번에 속해져 있는 국회의원들과 전임 국회의원들 우리 김광진 의원님 예. 같이 그분들은 다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니까 거기에다가 바깥에 계시는 그 우리 자문위원, 정책위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원장을 새로 뽑을 생각입니다. 저는 그 출마하지 않고. 뽑는 과정에 출마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내규를 정해서 2년에 한 명씩 이렇게 예. 그 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할수 있도록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되면 요번에가 이제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남양유업 사태 때 특별위원회로 만드는 건데 중간에 열심히 해오니까 그게 상설위원회가 됐거든요. 예. 이제 을지로위원회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번 전당대회 끝나면 지난번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으로 당규화되어 있는 거는 이 전당대회 끝나면은 전국위원회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우리 그렇게 이제 그이 안에서 활동하는 당내외 사람들이 선출하는 그런 모양으로 좀 만들어 가봐야 예. 되겠다. 그게 을지로위원회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뽑히시면 저희 톡쇼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양유업 얘기하셨는데, 뭐 남양유업의 갑을관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을지로위원회의 뭐 아이덴티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뭐 수백 차례의 교섭이나 현장을 보셨을 텐데, 잊지 못할 만한 현장 얘기를 잠깐 한 가지만 꼽아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한게 가지만 있을까요? 꼽아서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아, 제일 눈물 많이 흘리던 사람들. 삼성전자 서비스의 그 수리기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간접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이 아닙니다. 예. 그 우리 집에 와서 삼성전자 이 기계가 망가지면 부르면 와서 삼성전자 서비스 이렇게 붙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직원이 아니고 거기에 용역받은 회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제일 나쁜 게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제일 나쁜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돼 있는 사람들 이런 게 건당 수수료 받는 사람. 이제 근데 그분들이 너무 너무 살기 어렵고 이래가지고 을지로위원회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럼 간담회를 하자. 한 100분 오셨어요. 남자들 건장한 젊은 사람부터 되게 50대 이하니까 청년들부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100분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저희랑 이야기를 하다가 위원장이 그 노조위원장이 이제 쭉쭉 이렇게 설명해 가는데 한 20분쯤 설명했나요? 100명이 다 우는 거예요. 그것도 막 좀 전에 퐁퐁퐁퐁 우는 거예요. 그동안 쌓여있은 누구도 우리 이야기 들어주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근데 가족들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근데 무슨 남자들이 이렇게 울어 그럴 정도로 거기 온 전체가 다 이 울음바다가 돼서 자기네 사정을 설명하는데 그 장면 제가 못 잊겠더라고요. 근데 그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그 중에 노조를 인정해 가는 과정에 두 분이 자살을 했죠. 마지막 한 분이 더 유서를 쓰고서 그 사라졌다가 타결이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하여튼 그 현장을 참 잊을 수가 없고요. 아프리카 박물관이라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그 현장을 가서 보고 그게 저 홍문종 씨라고 새누리당 사무총장 했던 그분이 운영하는 데였잖아요. 그분이 을지로위원회도 꽤 공격을 하셨던 분인데 또 그쪽 의뢰로 저희들이 가서 그 타결을 시켜주고 그랬는데 아이고 외국 분들한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타결이 돼서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그분들이 예술가들이었는데 노예같이 부리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가 을지로위원회 만나고 아 한국에 굉장히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서 참 보람도 있었고요. 나중에 그, 저희 행사할 때 와서 연주도 하고 그랬죠. 그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 장하나 의원과 이렇게 포옹하면서 찍은 사진 그 사진이 있고 홍문정 의원이 똑같이 포옹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보고 찍는 사진과 사람과 사람이 어깨를 마주하고 찍는 사진이 어떻게 다른 것이구나 완전히 다르죠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줬던 그 두 개의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사람으로 다가가는 정치 그런 것들을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을지로위원회 여러 가지 뭐 잊지 못할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쭉 찾다가 어떤 토론회들을 국회에서 많이 하셨나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뭐 워낙 이제 을지로위원회를 담당해서 하시는 일들도 많았지만 노원구에도 보면 이제 지역구가 노원이시니까 노원구에도 임대주택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나 그분들에 대한 그 생존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이제 하기도 하셨던데 짧게 뭐 그 얘기 좀 해주시면 그 임대주택 특히 이제 LH, SH 이런 거기에 이제 임대주택이죠. 근데 뭐 그 본인들 그 주택관리공단이나 뭐 LH나 SH가 신경을 쓴다고는 하는데 그 임대주택 할 때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여기 들어와서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또는 돈을 좀 벌면 그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나가라 이런 거였는데 심지어는 바퀴벌레가 아주 득실득실해가지고 살 수 없을 정도 그런 상황. 최근에는 보니까 그 유리가 바람에 이거 둥그런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깨져가고 유리가 막 바람에 날려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가고 집집이 생활의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잘 수리를 안 해줘서 어려운 점들 동네가 이게 저희 노원구는 임대 아파트가 많아서 어떤 데는 관리를 잘 안 하면 아주 슬럼화돼 버려요. 아주 슬럼화돼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그 저도 이제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우리 동네의 을들, 임대주택분들 어떻게 살지? 그러고 이제 그런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세 달에 한 번씩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주민 간담회를 했어요.
몇 차례 토론을 하다가 와서 나한테 다 얘기하시오. 뭐가 불편한지. 그럼 이제 처음에는 미심쩍잖아요. 가서 한번 얘기하면 저게 그냥 정치에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한숨 막 붙이고 사진만 찍으려고 한다. 폰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다가 한번 와서 얘기한 거를 그 다음에 답을 주고 이 관리하는 회사에다 이야기하고 해결될 때까지 지켜보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냐고 그렇게 해서 고쳐서 고친 걸 확인하고 이러니까 차츰차츰 신뢰가 쌓여가지고 그 다음 몇 번 거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 국가의 행정체계를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일인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비어있는 구석구석이 너무나 많고 백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회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그분들한테 진짜 백이 되는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맞아. 이렇게 해야 우리한테 무기지. 우원식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 같이 약한 사람들한테 정치가 무기가 돼야 돼. 이런 거. 그걸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노원 주민들이야 직접 이렇게 연락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국에 이런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대한민국에는 이런 얘기 듣는 사람이 없지?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고민들 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을지로위원회에 노크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기왕에 방송에서. 그, 이제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당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이 창이 있어요. 예. 글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당으로 연락하면은 저희 을지로위원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니까요. 글로 이렇게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 그, 저도 4년을 해봤는데요. 우리 김광진 위원한테 연락해도 됩니다. 그,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연락이 오거나 면담 요청을 하거나 하면 웬만하면 다 만나고 그렇죠.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국민들께서는 훨씬 더 어렵게 생각하고 거리 있게 생각하고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셔서 편하게 연락 주시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기회들을 잘 이용하셔서 정말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연대를 통해서 가장 큰 힘의 무기로서 정치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길을 같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현장에서 발생되어지는 정말 억울하고 그 힘들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5분 대기조입니다. 예. 그 5분 대기조를 하겠다고 지금 자원하고 나선 사람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49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창을 두드리십시오. 예.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의 아픔들과 고민들을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김광진의 톡쇼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묻고 싶었는데 묻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항상 고민이 있었던 것인데 누가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톡쇼를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뭐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글을 올리시기도 했던데 대충 이제 결론이 나기도 네, 하고 네. 당권재민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김상곤 혁신위원께서 네, 네. 위원장 맡으셨던 네. 혁신위원회에서 현역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다시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혁신안이 제기했던 많은 것들을 좀 되돌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또 사실 전당대회 준비뿐만 아니라 지난번 총선을 치르면서도 혁신위가 제안했던 많은 것들이 지켜지지를 못했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청년 비례 문제도 당원 당규가 준수되지 않았고 사실 혁신위가 1, 2, 3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은 10%, 광역은 20%, 그리고 기초는 30%까지 청년을 의무 공천하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주장해 왔었는데 그조차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뭐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전준위에서의 의견들에 대해서 혁신위원으로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일단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그 만드는 정신은 그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당시 대표를의 그 임기를 늘려주려고 또는 그 위기를 넘어서려고 뭐 그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혁신안에 대해서도 당시에 대개는 이제 다른 당을 탈당하고 나가신 분들이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정말 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제기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본질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와 그리고 하위 그 20%의 탈락 뭐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었던 문제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분당까지 된 상황에서 이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니까 정말 좀 속상하더라고요. 혁신위원회 안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저 갈등이 치러졌던 데 개파 문제였고 개파들 간에 이게 사실은 개파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개파에 속해 진짜 깊숙이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파를 뭐 뿌리 깊게 뭐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훨씬 거기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뭐 패권주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역시 그렇고. 그래서 혁신위원회는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개파가 생겨나는 구조를 없애자.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야 뭐 좀 더 공정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여서 이런 개파의 근원을 없애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의 이런 그 시스템 이 공천이나 이런 거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거 그래서 누구랑 친해서 공천 받았다가 아니라 얼마큼 열심히 해서 평가받고 공천 받았다 이걸 만드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현대정당을 만들자 이거고 우리 당의 정체성이 늘 강령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구조화돼서 당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당의 구조를 만들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 첫 번째가 최고위원제를 최고위원은 저도 해봤지만요 전국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만 활동했던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강원도 가서 선거운동 하려니까 선거운동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파 보스를 찾아가는 겁니다. 나 강원도 여기 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개파로 엮이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거를 치르면 그 동네에서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개파의 사람들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당선돼요. 그럼 그 다음 공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의 그 얘기를 일반적으로 다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정하지도 않고. 그래갖고 이게 그 동네에서는 평가가 별로 안 좋은데 개파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얘기 안 들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이거 몇 번 치면 아주 공고하게 개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당대표 한 사람만 뽑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하나 뽑고. 예, 그러면 너무 권력이 당대표에게 다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 그런 반론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표하고 조금 다른 거지만 서울시장하고 이렇게 놀 때 예. 여기 서울시에서만 뽑혔기 때문에 당대표보다 힘이 약한가 당 안에서 이 발언력으로 보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아무 발언력 중앙에서 발언력이 없을 때 서울시당 위원장과 중앙 최고 지도부에서 발언력이 있을 때 서울시당 위원장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당의 사람들이 뽑아낸 사람이 최고 지도부에 가서 서울시를 대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아, 저 사람이 서울의 서울의 새로운 인물 예. 새로운 인물이구나 대표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주목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당 위원장이지만 이 최고 지도부로 올라왔을 때 그 권한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분을 무시하고 당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자기 업무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 최고위원들보다 예. 이게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견제가 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무총장 문제는 다시 부활시키기로.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지도부를 권역별, 그리고 세대와 부문별 대표를 뽑아 올라오는 거는 당의 분권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혁신안 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이 최고 지도부 바꾸는 문제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민생연석회의를 만드는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요번에 사실은 다 지켰고요. 그 중에 보조적으로 보면 사무총장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 이것도 개파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르고 본부장 체제로 해서 인사와 예산권까지 좀 나눠줘야 본부장들이 사무총장 눈치를 보지 않고 당직자들이
사무총장이 어느 업무에 관심이 없으면 6개월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권한을 좀 나눠서 당 내부도 분권시키는 게 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현대정당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건 다시 돌렸어요. 뭐 그거 굳이 돌리냐.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그냥 제대로 한번 해보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가장 큰 이 최고 지도부의 구성 방식 그리고 민생연석회의라고 하는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통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하여튼 당이 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이 정치인들끼리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국민과 그리고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얘기 나눈 지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흘러가가지고요. 예, 마무리를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해보면 국회의원은 선수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재선 의원이 되면 네. 이런 일을 해보리라 네. 3선 의원이 되면 이런 일을 해보리라 이제 이런 다짐과 각오들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흔히들 이제 초선 의원들에게 20대에 기대되는 초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보면 재선 3선일 때 훨씬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기대되는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통해서 가장 정의롭게 쓸 것 같은 이제 우원식 의원님이신데 위원장은 뭐 이번에 안 네. 맡으셨어요. 아마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바로 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3선 의원으로서 나는 좀 이렇게 당을 바꾸고 또 국가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하는 일들에 매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와 희망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상은 이제 뭐 거의 정립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정치가 아무리 욕을 해도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의 상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3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과제는 그 상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우리 당을 을지로의 정당으로 가야 된다. 많은 을들,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가면 나의 든든한 언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정말 현장에서 신뢰받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이미 그 토대는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보다 을지로위원회가 더 세가 많아졌어요. 더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토대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을들이 하소연을 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면 우리 당의 당원이 돼서 당의 권력구조도 같이 바꿔나가자 하는 이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을지로의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우리가 두 번의 민주정부를 거치고 실패한 이유도 국민들이 뭘 요구했냐면 민주정부를 통해서 이 권력을 바꾸는 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거든요. 민주정부를 통해서 내 삶이 나아지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유월항쟁하고 그런 건데 민주정부를 만들었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 대한 그 불신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뺏긴 가장 중요한 이유죠. 다시 현장에서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 일을 3선 국회의원의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일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원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김광진의 톡쇼 이제 두 번째 시간이어서 아직도 조금 뭐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톡쇼는 저 혼자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더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국민TV 게시판이나 뭐 팟빵의 저희 후기 게시판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주시면 그때그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시기도 하고 저희 당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홍걸 위원장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월요일이죠. 그날 있었던 20대 국회의 개원 연설에서 구의역 사고와 그리고 최근의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구조조정, 노동법안,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창조경제와 북핵만 말씀하시고 국회를 떠나셨는데요. 국민의 삶과 생명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답답합니다. 그 답답함 김광진의 톡쇼에서 시원하게 대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